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 공립학교 선생님이지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임용고시를 무조건 합격해야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용고시를 합격한다고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는 공립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대학원 입학을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그룹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국악이 포함되는 국악이 포함되는 학교 아니면 국악이 불포함되는 학교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나뉘고요. 이제 들어가서 토론할 주제를 줘요. 그래서 서로 너는 여기에 대한 찬성 입장을 말해, 반대 입장을 말해, 너는 여기 두 개의 얘기를 들어보고 너의 입장을 말해봐. 그래서 구술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요. 연구계에서 같은 거를. 그래서 제출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2차로 이제 시험,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